아, 여러분, 그 토요일 이제 그두 번째 녹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그 저녁 6시 1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안미 경중이라는 잔귀를 부리지 말라.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미 경중. 그럼 이 안미 경중이 뭔가?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침이죠.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과 이제 친해서 해결하고 경제는 중국과 친해서 해결하겠다. 중국과 미국의 양다리를 걸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 이게 어찌 보면 말이죠. 똑똑한 생각 같지만 이게 모자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왔다 갔다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렇게 만일에 기회주의적으로 계속 한국 정부가 나가면은 어느 날 미국에서 너희들 말이야, 한국 보자 보자 하니까, 중국, 미국이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왔다 갔다 해. 너희들 말이야. 확실히. 한미동맹 위주로, 미국 위주로만 확실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네들, 우린 미군 철수시키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미경중, 안미경중을 외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중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은, 소위 국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어느 날 미국에서 너희들 중국인지 미국인지 확실히 중국과 미국 중에 확실히 하나를 택일해라. 이걸 요구하고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도 중국은 경제요. 안보는 미국이다. 이러면서 너네들 자꾸 중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해라. 만약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는 너네들 너네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극약 처방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잘못하다가는, 잘못, 그렇게 양다리 걸침을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미국에서도 버림받고, 중국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계속 굳건히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포괄적인 동맹이 뭡니까? 예전에는 동맹이라 하면 안보 동맹만을 의미했다 그거죠. 군사 안보적인 동맹만을 뜻했는데 포괄적 동맹이란 거는 군사 안보 동맹뿐만이 아니고 경제 동맹까지도 아우르는 것이 포괄적인 동맹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안미경중이라는 걸 자꾸 외치고 잔귀를 부리다가는 미국한테 배반당할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미국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거죠. 아껴도 되겠지만 너네들 한국 양자택일해라. 너희들이 자꾸 양다리 걸침을 하지 말고 중국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해라. 너희들이 중국 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우리는 미군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보면은, 안미 경중을 추구하다가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버림받는다고 하죠. 잘못하다가는. 두 번째로, 이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중국과, 되도록이면 중국보다는 미국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과 친해지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공산주의 나라는 말이죠. 깡패적인 속성이 있어요. 음? 전통적인 공산국가가 어딥니까? 러시아, 중국 그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소련이 무너지고 국가명까지 이제 개명을 했잖아요. 러시아라고. 그러면 국가명까지 개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지금 러시아는요 민주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주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건 민주적이라는 건 허울 뿐이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제도를 하고 있다는 건 허울 뿐이고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푸틴이 장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가. 응? 그렇잖아요. 야당 정치인이 푸틴을 비난하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 예전에 뭐 나발리엔진 뭔지 있었잖아요. 이 야당 정치인이 푸틴을 비방하다가 독살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파리인지 어딘지 유럽의 병원에서 갖다 치료받고 왔었잖아요.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고죠. 이 그러니까 민주라는 거는 민주국가라는 건 허울 뿐이고요. 아직도 공산주의적인 습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 보십시오. 아직도 깡패적인 속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전에 이 공산주의였던 국가는 이렇게 깡패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공산국가였던 이 러시아나 중국은 이 깡패적인 속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거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호랑이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갔다가 우리의 동물원 무리에 가둬놓고 맨날 고기 덩어리를 먹이로 주잖아요. 그럼 고기 덩어리 먹이를 준다고 해서 호랑이의 그 공격적인 습성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사육사가 호랑이한테 먹이를 주다가 잘못하면 호랑이한테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야생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공산국가였던 러시아나 중국은 이 깡패적인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게 증거잖아요. 깡패적인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은 안미경중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미국, 한쪽으로는 중국이 이러다가는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예전에 공산국가였던 나라는 깡패적인 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에 공산주의였던 나라들과는 깊게 얽히게 되면은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침략한 걸 보십시오. 이 러시아나 이 중국 과거의 이 공산국가였던 나라하고 깊게 얽히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미국 같은 나라는 깊게 얽히면 얽힐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미경중 외치면서 잔꾀 부리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동맹이 요번에 뭐 포괄적 동맹이다 이런 용어까지 나왔는데 예전에는 한미동맹이 반드시 그 이 군사 안보적인 동맹만을 얘기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그 경제 동맹까지 얘기하는 거다. 아우르는 거다. 그것이 이제 포괄적 동맹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보도 미국이요. 경제도 미국이다 이런 거를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안미경중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도 밥을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응? 근데 왜 요즘 와서 그렇게 중국 아니면 경제가 죽을 줄 알고 뭐 응? 징징대고 그러냐 이거예요. 중국 아니래도 응? 얼마든지 우리가 그 경제가 번성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죠. 아, 중국만 인구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인도. 응? 인도가 중국과 거의 대등합니다. 인도가. 응? 그 외에도 인구가 많은 나라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다변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지. 뭐, 안미경중이다 해가지고 경제는 오로지 중국. 그러면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는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난. 그래서, 3번째, 한미동맹을 굳건히 복원시키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어딜 갔나요? 제일 먼저 평택에 그 이제 그 삼성전자 공장을 간 거죠. 내가 평택에 평택 지재역에 평택 그 지재역이란 전철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SRT 이 고속열차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라도나 이제 부산 이렇게 가는데 그 지재역에 바로 그 삼성전자 공장을 건설하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든이가 그 삼성 공장을 이제 처음으로 가고 그 두 번째 날은 또 어떻게 나요? 두 번째 날은 이제 현대의 정의성 회장, 정의선 회장과 이제 또 이렇게 면담을 했죠. 그걸 보고, 야,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예전에는 이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마주 앉으면은, 마주 앉아서 이렇게 에, 회담을 하면은 한국은 미국한테 어떻게든지 원조를 얻어오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승만 정부나 아니면 박정희 이 박정희 대통령 초창기나 이런 때는 미국 원조 없을 때 미국 원조가 끊어지면요 우리 한국 정부가 제대로의 경제가 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조만 끊 딱 스톱시키면은 한국은 붕괴될 그런 처지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한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빈약하고 가난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시절이나 이 박정희 대통령 초창기 시절에는 미국이 원조를 끊었다 하면 한국은 그 순간 붕괴되고 마는 겁니다. 미국 원조가 끊어졌다면 그 순간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승만이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 대통령하고 앉아서 회담을 하면 꼭 경제적인 원조를 바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원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박정희가 그 5.16 혁명을 일으키고 처음으로 누굴 만나죠? 미국의 케네디 뭐를 만났잖아요. 케네디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또 경제. 또 경제입니다. 경제 원조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만나서 회담을 하면요. 한국은 언제나 미국한테 징징대는 겁니다. 우리가 원조를 해달라, 원조를 해달라.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붕괴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조해달라, 원조해달라, 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미국 바이든이가 삼성 공장에 와가지고 띠를 쓰는 겁니다. 야, 미국에 투자 좀 해달라. 미국에 공장 좀 세워달라. 또 정의선이를 만나가지고는 야, 현대 너들 자동차 공장을 우리 미국에다 좀 세워달라. 미국에다 투자를 해달라. 바이든이가 이제는 한국한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징징 바이든이가 한국한테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이 얼마나 참 상전벽해가 되었나. 진짜 올챙이가 개구리, 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개구리는 올챙이적을 생각하고, 초심에 젖어들어가지고, 지난 날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미국에다가 대규모 그 반도체 공장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도 미국에다가 대규모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뭐 플라잉카, 땅에서 달리기도 하고 공중에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또 미국에다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한테 원조해달라 이렇게 징징대던 한국이 미국에다가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투자해달라. 우리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이제 징징대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징징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는 발전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는 그 호시탐탐 핵을 가지고 노리는 김정은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경제가 발전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핵을 공격했다면 한순간에 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미경중이라는 잔귀를 계속 부리지 말고 안미경중에 의추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한미동맹을 최고로 여기고 미국과 계속 보조를 맞추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미경중이라는 잔꾀를 부리지 말라 이런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